무슨 키가 많다는 거야? 뷰티, 큐티, 그리고 프리티. 어, 너 출발! 드림팀. 야, 출발! 드림팀 받아주는 거 너밖에 없나? 아, 잘 받아주네. 여러분들, 가을이랑 같이 이렇게 여기 가로수길 커피숍 온 여러분들이고, 또 커피 한잔 마시면서, 과연 또 DJ 현수의 유튜브 현수의 또 일상, 그런 브이로그 한번 찍고, 간단하게 좀 찍을 거예요. 오랜만이에요,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,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저희는 4년 전 정말 하단에 꼬라박혀 있던 시절부터 네 같이 네. 합방을 많이 했고요. 그렇죠. 방송 열심히 하더만. 열심히 해야지. 야, 아니 너 방송 들어갔는데 아니 얼굴을 못 보게 했어. 이모티콘이 품으로 돼 있어가지고 딴 데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어? 얼굴 말고 딴 데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무슨 소리야, 야. 야, 뭐 방송 잘하더만, 파이팅 하더만 그래도. 아니, 그냥 그렇지 뭐. 그래? 맨날 똑같지. 그래? 근데 방송용, 방송이 좀 힘든 게 방송용 옷을 4년 동안 입으니까 돌려막기를 하다하다 안 돼서 이제 방송용 옷 사러 갈 때 고민이야. 그래, 약간 역행들이 이제 옷 좀 자주 입어야 되지. 너 옷 없지, 근데? 아니, 방송용 거의 없어. 다 버렸어, 거의. 그래. GP 거 입어. 너 옷 없어. 어? 너 옷 없을 거야 아마. 우리 집 와봤어? 아니 너 옷 없어. 뭐야 갑자기? 선녀 옷은 훔쳐가니까. 미쳤어? 왜 그래 진짜? 아우 요즘 왜 피곤하냐? 아 좀. 내가 오빠 카톡을 읽지 말았었어야 했어. 이 사람들이 싫어해. 아니 왜 그래? 왜 혼자 연기? 왜 요새 배우 준비해 오빠? 왜 혼자 연기해? 아니야 갑자기 갑자기 뭔가 좀 피곤하네. 야 옷 좀 사 그래. 근데 여캠들은 확실히 옷이 좀 계속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. 옷 사러 갈까? 사러 가자. 뭐 사게? 나? 나 그냥 뭐 티셔츠나 바지나 이런 거 이런 거. 너 티 많잖아. 아 갑자기 또 무슨 티야? 아 너 티 많잖아 근데. 무슨 티? 아 방송 보는데 티 되게 많던데? 아니 무슨 티가 많다는 거야? 뷰티, 큐티, 그리고 프리티. 다 깨나 그냥. 아 왜 그래? 아니 나 진짜 아 요즘에 오빠가 이렇게 좀 이제 연기 같은 것도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. 잠깐만요. 혹시 예. 티 많아요? 저 집에 티 되게 많으시죠? 뷰티, 큐티, 프리티. 아 죄송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야 여자가 죄송합니다. 야 여자가 여자한테 이게 좀 이상하다 야. 죄송합니다. 근데 여기 커피숍 되게 괜찮은데 너 아는 분 커피숍이라고. 되게 좋아 친절하고 분위기도 좋고 인테리어도 좋고 되게 뭐 맛도 괜찮고 괜찮네. 아 근데 좀 아쉽다. 하나가 아쉽다. 뭐가? 테이블이 좀 빌려다야. 야 오빠 말하. 어? 아 내 말하기도 빌려라고? 아니 오빠 말하는 형보다 훨씬 나. 아 말하는 하지 마. 아니 말하는 맛있었어. 그래. 아 테이블이 별로라고 왜? 나 다 좋은데 테이블이 좀 별로다. 왜? 테이블이 별로야. 너 예쁜데 왜?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있잖아. 두둥. 서현아 어떻게 생각해?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절레절레하는 직원이? 야 너 오랜만에 보니까 의상도 그렇고 좀 약간 그래 말 같냐? 아 왜 시비를 걸어? 나 말 아니야. 아니 내가 두상도 그렇고 너 말이냐? 아니야. 아 너 말이야? 말이 아니고 그 자꾸 이상한 드립 쳐 정말. 너 말이야? 너 말이? 너만 보인단 말이야. 눈을 감아도 너만 보인단 말이야. 두둥. 근데 있잖아 오빠 차단해도 돼? 진짜 더 이상 오빠랑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가 않아. 내가 진짜 이만하면 야. 우리의 옛 학고 우정. 야 방금 좀 설레지 않았나 방금? 설레었어요. 방금 설레었어. 너무 설레었어요. 네. 하지만 너 오빠 너무 좋아하지 마라. 알겠어요. 너와 나의 그런 사이가 있으니까 네. 지금 이 테이블처럼 우리 둘은 지금 갈라져서 두둥.
츤데레가 좀 유행한다는 거. 이건 츤데레가 아니라 오빠 이것도 말할게. 이거는 그냥 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. 그냥 아픈 거야. 감기 걸려가지고 머리가 띵한 거라고. 아니 츤데레는 뭐냐면 이거야 오빠. 봐봐 내가 설명해줄게. 뭐 마실래? 나? 어 네 마음 두둥. 아니 이딴 거 말고 있어. 뭐 마실래? 뭐 마실래? 뭐, 내 오빠는 몰라. 뭐 마실래? 나 커피. 아 뭔도 안 좋은데 커피를 마셔. 예? 그래놓고 야 이게 츤데레야. 아 그게 츤데레야? 야 시켰어 아이스 아메리카노. 이게 츤데레지? 어? 니 내 마음이 두둥은 뭐야? 두둥 두둥 이게 츤데레라고? 야 이게 뭐 묻었어. 아니 이게 뭔 소리야. 이건 12번을 공유했다. 야 이슬 안 묻었어. 이게 뭐야. 12번인가? 아까 전에 솔직히 좀 설레었지. 아 솔직하네. 어. 아, 이거 여자들 꼬실 때 꼭 써야 될 것 같아. 꼭 써먹어봐. 야. 진짜로. 아니, 나 다. 야. 깜짝 놀랐어. 나 좀 설레일 뻔 했잖아. 드디어 여자 꼬시는 거 보라. 어. 항상 야. 어느 자리에 가서도 이걸 꼭 써야 돼. 이걸 보고 츤데레라고 하는 거구나. 아, 여자들이 그래. 이런 걸 좋아한다고. 하, 내가 지금까지 왜 이걸 안 써먹었지, 내가?